정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라도 네. 정말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진상규명, 책임 소재, 사후 대책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하고 그걸 실행하시면 그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뭐 그 내용의 진위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결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에서도 지금 특수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네.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가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네. 사퇴 안 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보시죠. 네, 현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봐가면서 국무총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만 방자한, 기본이 안 된 국민을 대하는 그런 속마음이 본인의 발언으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국무총리는 좀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을 나가는 쪽으로 혹시 내부 교통 정리가 됐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여당 의원과 우리 국민 158명의 목숨을 놓고 기회라며 나처럼 국회의원이 되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운 전 총리 오전에 질의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네라고 대답을 하셨죠. 속기록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널리 그리고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사라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상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상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